안녕하세요. HLB 리버세라님이 국제 요거 학회에서 ESMO 2020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ESMO에서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죠. 그 질병을 인해가지고 이제 그 버추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이라이트 세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베스트 오브 ESMO가 없었다는 건데 2019년에는 있었죠. 그래서 리버세라님이 선정이 돼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아쉬운 상황에서 외부 학회랑 전문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에서 선정을 받은 건데요. 위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먼저 여기에서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폐하로 탁월한 효능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조금 보면요. 요거는 이제 ILCA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두 곳에서 이제 병용요법으로 됐던 것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ESMO에서는 이제 베스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찰나에 한번 또한번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서 받았다, 그래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FR의 엑손 19 결손이라 나와 있는데 요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손이 무엇이냐?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게놈의 DNA랑 mRNA의 길이는 다르다. 같은 거를 전사를 하면은 똑같이 길어야 될 텐데 왜 다를까? 잘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던 이 부분, DNA잖아요, 요게. 요기 사이에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색깔이 있는 것들만 딱 모아가지고 합쳐서 만든 게 바로 mRNA입니다.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영어로 써져 있듯이 엑손이고, 여기가 이제 인트론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mRN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가 길이가 더 길고, mRNA는 엑손만 모아서 만들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게 되겠습니다.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엑손 부분이겠죠. 인트론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가 없으니까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EGFR에 바로 이제 엑손 19 부분에 뭐 결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병용 치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유전자란 말도 나오고 게놈이란 말도 나오고 DNA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차이점을 이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놈은 뭐핵 내에도 있고 핵 바깥에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랑 핵이 공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학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진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는 유전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은 유전자라고 했죠. 근데 또 게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닌가라고 할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게놈은 요거 유전자를 의미하는 아까 봤던 그 단어 진에다가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진 옴을 합쳐가지고 게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하나하나 형질을 만드는 단위인데 유전자가 합쳐져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합한 것을 바로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유전자 그리고 게놈은 유전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전자, 유전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DNA랑은 또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는 DNA의 일부 영역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DNA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 영역이 유전자라는 것이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유전자가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여기 설명을 보면은 유전자들이 여러 개 연결된 게 바로 DNA입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하면은 일단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제 게놈이 있습니다. 게놈은 유전자의 모든 것이라 라고 해석한다겠죠. 요게 모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또 한국말로 유전체라고 하고요. 그럼 게놈 밑에 이제 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게놈이 유전체, 진이 유전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게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NA랑 또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DNA랑 이 진이 유전자랑 같이 보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DNA라고 해서 모든 유전 정보가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DNA라는 것은 여기 당이랑 인산이랑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티드가 다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DNA인데 이 DNA라고 전부 다 유전 정보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기가 이게 DNA잖아요. DNA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인트론 부분은 스플라이싱을 해가지고 엑손만 추려가지고 mRNA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DNA라고 해서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있는 것은 엑손이고 인트론은 이게 뭔지 모르는, 아직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이렇게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건데, 요 배열이 타 유전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은 이제 엑손이라고 우리가 봤고, 아닌 것은 이제 인트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부분을 바로 유전자, 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DNA랑 진이랑은 차이가 있죠. DNA 안에 진이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오면요. 우리 몸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이제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데, 핵 안에서는. 근데 이제 염색체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통 때는 이핵 속에는 요 실모양으로 있는데요. 그 실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단백질 합성할 때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mRNA가 전살해가지고 이제 핵막 속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쪽 세포질로. 여기가 아니라 이쪽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염색체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그 전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염색사, 실모양으로 존재를 해가지고 RNA 이제 전사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데, 염색체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냐? 바로 세포 분열할 때. 분열할 때 이렇게 염색체로 바뀐 다음에 세포 분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이제 핵 안에 있을 때 염색사는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에 이렇게 똘똘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평소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이 왜 앞에 염색이 붙었냐? 염색이 잘 돼가지고 염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핵에 평소에는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돼가지고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데,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실을 잘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보면 나선, 이중나선 모양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A, G, C, T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염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리했듯이 DNA랑 유전자 관계는 유전자들이 모이면은 D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는 요 연결들을 쭉 말하는 거고, 유전자는 요새 이제 유전 정보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염기 있는 것들은 자기 짝에게만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이거 당, 이거 인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름들은 뭐 시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여러 개 섞여서 등장해도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염색체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게 맞죠? 염색체에 이제 DNA가 이렇게 쭉 있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유전자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이 있네요. 유전자는 바로 이제 DNA의 일부분이죠. UDNA랑 DNA랑은 이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DNA 일부가 유전자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염색체에 수백 수천 개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말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말도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DNA로 이루어진 염색체 안에 진은 유전자라고 했죠.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은 DNA로 구성이 된 거다. 보통 이제 진이 더큰 개념이라고 약간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DNA보다 DNA는 이 진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DNA 안에 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놈이랑 이제 DNA, 아까 이제 DNA의 일부가 바로 유전자 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게놈은 이제 진의 모든 것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생물들은 이제 DNA로 유전 정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게놈이랑 DNA로 구성된 유전 정보를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같다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칭을 한다는 것이고, 무슨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이제 게놈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DNA는 약간 의미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놈, 유전자, 유전체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를 좀 높여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요거에서 ESMO 2020 하이라이트 논문을 선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